박상원 앵커, 열전 소재가 뭔지 아세요? 네, 왠지 열과 전기와 관련된 소재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열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재료를 열전 소재라고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똑같은 열로 기존 소재보다 두 배나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체온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온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소자입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1위에 올랐습니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전기를 체온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소자의 효율. 열을 전기로 만드는 성능이 낮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신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액체로 된 재료를 고온으로 가열해 고체 분말 사이에 결합시킨 신소재인데, 열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기존 소재의 두 배에 달합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연구 중에 하나는 열전 효율 계수를 2 이상 올리는 일인데, 특히 상온에서 열전 효율이 2 이상 올린 재료를 저희들이 발굴해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성능이 충분한 데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람의 체온, 그리고 전자기기의 폐열, 자동차의 폐열, 그리고 공장의 폐열 등 모든 열들을 전기로 바꿀 수 있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려지거나 작은 열을 청정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